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전 여의도중앙당사에서 대표직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국민협회 이재명, 다시 뛰는 대한민국이란 슬로건을 내건 이 전 대표가 출마 선언문에서 가장 강조한 건 민생이었습니다.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것, 바로 먹사니즘이 우리의 유일한 이데올로기입니다. 경제가 곧 민생입니다. 이 전 대표는 기본사회론을 강조하는 동시에 에너지 전환과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에 앞장서겠다며 에너지 고속도로 등의 정책도 발표했습니다. 민주당을 더 유능하고 혁신적인 정당으로 만들겠다면서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더 변화시켜 선거 승리를 이끌겠다고 했습니다.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반드시 다음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. 또 다른 당권주자인 김두관 전 의원은 같은 날 경남 봉하마을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.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재명 1인 독주 체제를 거듭 비판했습니다. 당대표 출마 선언이 이 전 대표와의 약속 대련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도 적극 반박했습니다. 1인 독주 체제가 되면 민주당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당원들의 열망인 정권 교체도 좀 어렵다 이런 우려 목소리가 많이 있었습니다. 네. 어찌 보면 또 정치를 좀 이렇게 정리해야 될 시점인데 네. 제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정치, 제 정치해야죠. 김 전 의원은 당내 강성 지지자들의 비판에 대해 1%의 다른 목소리라도 대변하겠다고 응수했습니다. 저는 강성 당원들이 그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. 네. 제가 좀 맷집이 셉니다. 오히려 뭐 그런 예. 그런 점들을 부당하게 하면 예. 더 전이가 더 불타죠. 그래요. 얼마든지 그런 그 정도는 견딜 수 있고요. 네. 또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수용하고 함께 네. 가야죠. 민주당은 오늘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다음 달 18일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입니다.